사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상사의 질책에 기분한 피의자 이모니. 뉴스 봤어? 뉴스요? 왜 그 일가족 망치로 살해한 사건. 글쎄 그게 김명국 과장님이래. 사람이 죽었어. 무조건 모른다고 해. 그 순둥이가 왜 그랬을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히고 나가는 모습이 안 찍혔어요. 김 과장님 아직 회사에 있어요. 제주 낳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라도 김병국 과장님 많이 따랐어요. 뭐가 나와? 시신이 나왔다니까요. 누구야? 아! 아! 내가 죽으려고 일하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병국이 절대 그럴 리 없어.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